전 거기서 궁금했던 게 조합원 되고 싶거든요, 전. 그럼? 조합원 자격 이거는 뭘 줘요? 뭐 배지나 머리띠? 거기 가면 대출을 해주시는 거예요? 처음에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준비 통장을 또 수령해요. 따로 또 통장이 나와요. 내 말이 많았단 얘기예요. 살짝? 자, 사교수입니다. 네? 어떻게 좀 복습 좀 했어요? 저희가 저번에 그 재개발, 재건축하면서 네. 마지막 쯤에 절차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. 예예. 예. 그러면서 그 안에 막 시공사 선정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전 거기서 궁금했던 게 조합원이 되면 되고 싶거든요, 전. 되나? 네, 조합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것을 하는 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. 재개발 지역은 그냥 이 안에 토지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거고 재건축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재건축에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의 자격이 생긴다.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? 재개발 사업이 다 진행된 다음에 내가 다시 그렇죠. 거기에 새로 생긴 건축물을 네.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재건축은 동의 안 하면 재건축이 진행돼도 조합원이 안 돼요? 안 되죠. 동의를 그러면... 안 하면 이 사람 빠지는 거예요. 그때 당시에 네. 가치를 계산하겠죠.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청산해주고 이분은 빠지는 거지, 이 사람은. 그럼 소유한 사람은 다 조합원이요? 재개발 지역 내에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땅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도 하나만 인정이 되고요. 다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. 각 경우별로 살펴봐야 네. 되고 얼마 시점 전에 만약에 팔면 조합원 자격이 양도될 수도 있고, 있고 얼마 이후에 팔면 그게 양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. 저희 집이 곧 재건축을 한 얘기가 나왔댔잖아요. 그 공동명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소유권이 두 명인 거잖아요. 그럼 조합원이 두 명이에요?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요. 네. 한 건물을 공동 소유할 수 있잖아요. 한 건축물을 대표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됩니다. 그럼 집 하나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냥 궁금한 건데 조합원 자격 이거는 뭘 줘요? 뭐 배지나 뭐 머리띠? 어떤 문서 내지는 예, 무엇으로 이게 입증이 되겠죠. 저희 집도 가면 있겠네요. 그러면 종이. 당연히 있겠죠. 네.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. 조합원들은 그럼 어디가 있어요? 살던 사람도 원래. 이사 가야죠. 그 돈은요? 어디서 나와요? 이사비요? 네, 이사비.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. 새로 지으려면 비워줘야겠죠, 그 공간을. 일단 아까 방금 얘기하신 이사비. 그리고 잠깐 가 있어야 될 그 집에 전세 보증금 같은 거죠. 대출을 주선해 줄 수 있다. 누가 하느냐? 시공사. 그걸 이제 이주비라고 포함할 수 있어요. 제주도로 이참에 제주도를 가야겠다. 제주도를 막 가는 거죠. 왜 이렇게 멀리 가? 재개발,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이주센터라는 게 그 지역에 이렇게 생겨요. 거기 가면 대출을 해주시는 거예요? 거기 은행 직원도 상주해. 그러니까 대출 상담하고 네. 또 시공사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돕습니다. 그럼 친절하게 안내를 할 거고 처음에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주비 통장을 또 수령해요. 따로 그 통장이 나와요. 그러면 이주 일정을 확정하고 이제 신고를 하죠. 못 철거할 집에서 언제 나가겠다. 네네네. 언제 그, 나가야 돼요? 네가 그건 정해야 돼. 아, 정해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주하죠. 네, 이주하면 이제 집이 비어 있죠. 네. 공 집이 비어 있다는 그쵸, 것을 그쵸. 확인하면 이제 끝나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러면 4교시 수업은 이제 마치고요.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가요인은 재개발 지역에 네. 건축물 A를 소유하고 있다. 네. 바로 길 건너에 그쵸? 가요이의 삼촌인 서경석도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. 가요이와 삼촌인 서경석 조합원 자격은 두 개인가 한 개인가? 두 개이다. 두 개라고? 삼촌하고 조카랑 하나씩 갖고 있는데 삼촌이랑 조카면 남이죠. 삼촌을 남으로 생각하는 거야? 아니, 그건 아닌데. 삼촌한테. 남한테 한번 말씀하세요. 안녕. 정답입니다. 맞죠? 네, 더 이상 놀리지 않겠습니다. 야, 그렇죠. 네, 직계 종속만 네, 네, 하나로 인정하는 거고 따로따로 하나씩 있는 네, 겁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어이, 정확했어요.
원래 질문이 길면 다 질문에 답이 있다고 했어요. 내 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지금? 살짝? 우리 가유 씨 지금 부모님이 현재 네. 그런 상황이시라니까 맞아요. 더 와 닿았을 것 같아요. 완전 몰입해서 들었어요 오늘. 수학은? 최치열. 부동산은? 설경서.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아예 텅 비어 있거든요. 다 사람 없는지 몰랐대요. 너무 조용히 다 이사 가셔가지고. 이사 갈 때 뭐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가진 않죠? 네.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이사 가요. 자, 뭐 와서 떡 드세요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?